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식은 특별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뱃속에서 무려 10달 동안이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모성애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원해서 아이를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갑작스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경이롭지만 그 생명이 스스로 걷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희생해야 하는 에너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 내내 우는 아기를 달래고 먹이고 재우는 일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다 아이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물론 아이로 인해 어머니의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한 세상이 어머니에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모성이 절대적이지만 않다는 건 임신 거부증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설의 마을 영아 유기 사건 역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냉동실에 넣은 범인은 다름 아닌 프랑스인이었던 아기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고 놀랍게도 그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이 여자의 배는 정상적인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기들을 회피해버리는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범인이었던 프랑스인 여인은 프랑스 재판에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연한 건 아닙니다. 모성이란 많은 준비와 심리적인 성숙함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게 있더라도 때때로 흔들리게 되는 게 바로 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아이의 삶 전체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서 에바는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된 프랭클린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케빈이 태어나고 에바는 케빈이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케빈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좀 더 자유로운 커리어 우먼으로 살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에바의 머릿속에 들었고 때때로 에바는 그런 생각으로 케빈이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케빈이 밤새 우는 것도 괴롭고 케빈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케빈에게 표출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원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케빈은 지나치게 삐뚤어져 가다가 급기야 역대급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이 되죠. 에바는 케빈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도 없는 역적이 되었고 소중한 남편과 딸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 바로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에 에바는 참담할 뿐이었죠. 영화의 마지막에 에바는 케빈에 찾아가 묻습니다. 왜 그런 거냐고. 그러자 케빈은 에바를 향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케빈이 그렇게까지 한 건 사실 에바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에바를 곤란하게 만들고 에바를 힘들게 하고 케빈이 그동안 버린 건 오직 에바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케빈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케빈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양가 감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양가 감정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경계성 인격장애를 예로 들겠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에 많이 쓰여서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해졌는데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감정 기복이 극단적이고 충동적이며 대인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가 이런 행동을 벌이는 이유는 경계성 인격장애인들은 머릿속에 인간에 대한 선악이 구분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한 인간을 매우 착한 것처럼 칭찬을 하다가 돌변해서 그 인간을 악마로 몰아가기도 하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다가도 자기를 버리게끔 정떨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인간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의 머릿속에는 인간상이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선악이 완전히 흑과 백처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이 싫다고 느껴질 때에도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섞여진 채 생활합니다. 그러다 싫은 감정이 커질 때쯤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렇듯 평범한 사람은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섞여 있는 반면 경계성 인격장애는 완전히 좋은 감정만 머릿속에 차지하다가 완전히 싫은 감정만 머릿속에 차지하게 되는 마치 스위치처럼 왔다 갔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심리 상태를 갖게 됩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대다가 싫을 때는 그 사람을 천하에 없는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러한 경계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아기 시절 자신을 품어주고 분유를 먹게 해준 엄마를 향해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을 품어주고 분유를 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 반면에 자기가 울고 힘들고 괴로울 때 짜증날 때 바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나쁜 엄마라고 구분짓습니다. 그러다 이 유아기가 지나면서 인간은 이 나쁜 엄마와 착한 엄마를 통합해서 한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때로 자신을 혼내기도 하고 늦게 돌보기는 해도 이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하나의 일관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때로 화나게 하고 싫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싫어지기 전에는 그 사랑과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성 인격장애는 이게 안 됩니다. 선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요. 이처럼 아기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를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하나는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의 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인간은 서열의 동물이고 아이 역시 후자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케빈은 후자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그런 프로에 나오는 아이들도 사실 이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케빈은 자기의 욕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엄마를 향해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서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제대로 마음을 쏟지 않는 엄마에 대해 자기 발 아래에 놓으려는 완전히 짓밟고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게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좌절당했을 때 무조건 상처받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빈은 아주 어릴 때부터 후자의 마음으로 에바를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케빈에게 타고난 천성이기도 하죠. 아기들은 사실 태어났을 때 저마다 다른 천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양육자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성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케빈이 삐뚤어진 건 오직 에바를 좌절하게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이 이겼다고 할 수 없게 되고 에바가 자신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다른 집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하자 케빈은 에바를 향해 아주 심한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케빈은 단지 에바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헛되게 바치고 그 뒤로 감옥 가게 될 일이 두려워진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다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언제나 사랑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열 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을 앙금없이 하는 것이 올바른 훈육이고요. 하지만 부모든 아이든 무조건 상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고 상대의 좌절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미친 감정이 생기게 되면 끝내 가정 안에서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가 케빈에게 느꼈던 건 양가 감정입니다. 에바는 케빈이 좋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스럽고 싫기도 했습니다. 케빈을 향한 원망이 케빈을 키우면서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에바의 양가 감정을 어린 아기였던 케빈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에바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나빠진 채로 성장하면서 케빈은 계속해서 에바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케빈에게 에바는 꺾어야 할 공격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케빈의 머릿속에 에바라는 어머니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바와 케빈은 서로의 인생을 도려내는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에바도 케빈도 결국엔 실패한 이 싸움 끝에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어떤 일이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마치 나쁜 것처럼 줏대가 없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양가 감정이란 건강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 양가 감정을 통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